경산중앙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서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호 분립개척교회를 세운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대구방송 정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부터 설립 60주년 기념 분립개척교회 사랑남은 교회의 파송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제1호 분립개척교회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김종원 목사는 대형 교회가 아닌 건강한 중소형 교회가 많이 세워질 때 진정한 지역 복음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형 교회 한 개 교회보다 정말 작은 정말 그런 중소형 교회 건강 교회 여러 교회가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때 한국 교회 건강성은 확보되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개척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실질적으로 이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2016년 당회에서 분립개척에 대해 결의하고 작년 말 분립개척준비위원을 구성해 실제적인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분립개척을 위해 교회는 각 부서의 예산을 10%씩 줄이고 성도들의 특별 헌금을 더해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공모를 통해 교회 이름을 사랑 담은 교회로 정하고 30명의 성도와 함께 경산중앙교회 부목사인 이군준 목사를 분립개척 1호 담임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참 감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서 이 사랑 담은 교회를 세웠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경산중앙교회와 사랑담은교회는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형제교회로 동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산중앙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생산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담은교회가 지금은 작은 그런 교회로 출발했지만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공교회성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경산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사랑담은 교회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의 지역 복음화를 위한 분립개척이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좋은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